여러분,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 악역의 죽음은 엔딩뿐이 오디오 웹툰화가 된다고 합니다. 와! 이 작품은 이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스토리가 탄탄하고 인물들이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안 그래도 즐거운 작품이었는데 이게 무려 오디오 웹툰화가 되다니 귀까지 행복해집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저도 너무 떨리고 기대됩니다. 이번에 저한테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주인공이라면 누구를 먼저 공략할 것인가? 하, 어떻게 한 명만 고르죠? 한 명만. 굳이 고르자면 이클리스?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까지 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클리스를 공략할 것 같습니다. 큰맘 먹었다. 여러분, 악역의 죽음은 엔딩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악역의 죽음은 엔딩뿐 오디오 웹툰은 스타 콘텐츠와 함께합니다.